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휴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스틸시리즈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 스틸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와이어리스 4 엑스박스 제품의 추가 리뷰입니다. 저번 리뷰에서 마이크 음질이 잘못 녹음되어 현재 해당 영상에서는 마이크 음질과 ANC 기능에 대한 내용이 제거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대로 된 마이크 음질과 ANC 기능을 다시 들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아크티스 프로 무선 모델과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모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품이 이번에 출시된 아크티스 노바 프로 와이어리스 4 엑스박스 제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아크티스 프로 와이어리스 제품인데, 디자인적인 부분 외에도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큰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크티스 프로 무선,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밴드부터 보면, 아크티스 프로 무선 제품은 플로팅 헤드밴드 길이 조절이 벨크로 타입이지만,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3개의 구멍으로 결착되는 방식이었고, 아크티스 프로 무선은 이어컵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플로팅 헤드밴드 길이 조절뿐만 아니라 이어컵 높이 조절이 추가로 가능해졌습니다. 즉, 작은 사이즈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착용이 가능해졌고, 더 큰 머리 사이즈까지 커버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이 저는 더 편했습니다. 헤드밴드 메탈 프레임과 회전은 동일했고요. 이어컵 메모리폰 소재도 달랐는데, 기존 아크티스 프로 무선은 패브릭 소재,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가죽 소재가 적용이 되었고, 꽤 두꺼운 메모리 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분명 호불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소재를 좋아하지만 땀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분명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죽 소재 자체가 무조건 단점이고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장점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건 취향의 차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헤드셋마다 가죽 소재의 퀄리티, 메모리폼 쿠션감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죽 소재가 밀착력, 차음성이 더 뛰어나고 음질이나 ANC 성능에 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보통 고급 라인,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대부분 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고가의 헤드셋, 헤드폰, ANC가 강조된 모델을 대충 검색을 해봐도 거의 다 가죽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컵에 있는 플레이트 커버 또한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라인업은 덴마크 디자이너 야콥 와그너와 협력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노바 헤드셋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바 라인으로 앞으로 계속 출시될 예정이고요. 플레이트 커버 자체도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스크래치에 강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으며, 그냥 매끄러운 표면이 아닌 정교하게 깎인 헤어라인 처리라 입체적인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즉, 아크티스 프로 무선 플레이트는 플라스틱 소재라 스크래치에 약하고 무광 코팅이라 지문이나 얼룩에 약했지만, 이번 모델은 그 부분이 개선이 된 거죠. 심지어 메탈 플레이트 커버라 무게가 더 무겁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봤는데 오히려 무게는 더 가벼웠습니다.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약 340g, 아크티스 프로 무선은 약 374g, 무려 34g이나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커버를 열어서 헤드셋 배터리 교체 방식은 기존 아크티스 프로 무선과 동일합니다.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왼쪽 플레이트 커버 안쪽에 USB-C 타입 포트가 있었고요. 즉, 아크티스 프로 무선은 마이크로 5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인데,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같이 제공되는 헤드셋 컨트롤러도 입력 포트 및 디자인이 꽤 변경이 되었는데, 아크티스 프로 무선은 헤드셋 컨트롤러라고 명칭을 하고 있지만,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에서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었고, 후면 입출력 포트를 보시면 둘 다 다양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PC 연결 시 마이크로 5핀 타입이 아닌 USB-C 타입으로 변경된 점, 그리고 멀티 시스템 연결을 지원해 하나는 PC, 하나는 엑스박스에 연결해 두 개의 USB 연결 시스템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앞쪽 컨트롤러 레버도 훨씬 더 커지고 조절되는 느낌 또한 구분감이 사라졌지만, 느낌 자체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OLED 방식은 동일하더라고요. 다만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베이스 스테이션이 밝기가 더 밝고 흰색에 가까운 색이었습니다. 마이크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2세대 인공지능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 이건 마이크 사용 시 배경 소음을 줄여주거나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마이크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사람마다 원하는 기대치, 개인 취향, 각 개인마다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만족감이 다 다르니, 이 부분은 제가 별다른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마이크 음질과 AI 노이즈 캔슬링을 들려드릴 테니 직접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음질까지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희우입니다. 지금은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제품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보정하지 않은 마이크 원본 음질입니다.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우입니다. 지금은 아크티스 프로 무선 제품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보정하지 않은 마이크 원본 음질입니다.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타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기 소음 발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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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카페 소음입니다. 지금은 카페 소음입니다. 지금은 카페 소음입니다. 지금은 카페 소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마이크 배경 소음이 아닌 외부 소음 자체를 제거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탑재가 되었는데 이것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아크티스 프로 무선,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제품의 차이점, 마이크 음질, 사운드 음질, ANC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도 알아봤고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그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후기 또한 거의 5점 만점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평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분명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헤드셋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각자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